자, 심택의 대안주도 한 가지씩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고부가가치 제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FCBGA와 관련된 종목으로 한 분이 대덕전자를 알려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또 PCB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수페타시스를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과연 이수페타시스와 대덕전자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주셨는데요. 우리 김영수 PB님 숨 좀 고르셔야 되니까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왜 이렇게 끊신지. 이수페타시스. 네. 일단 보통 PCB 업체 하게 되면은 많이 네.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신택부터 또 이 말씀하실 뭐 대덕전자 네. 그리고 또 뭐 코리아 서킷 이런 회사들이 쭉 있는데 그렇죠. 좀 더 작은 종목을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턴어라운드의 기조가 빨라질 것 같다라고 관점 쪽에서 이를 좀 더 좀 아직까지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지만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MLB 관련된 얘기인데 이쪽이 그렇게 지금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수익이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번에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국산 MLB 쪽을 제외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사익으로 수혜를 보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이 이번에 하반기부터도 실적 동향들이 확인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함께 두 번째로 국내 PCB 업계 최초로 항공운수 분야 쪽의 품질 규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또 뜨거운 우주항공산업 쪽에서 거기서는 솔직히 이런 기판 하나 잘못 만들면 큰일 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정교함이 오히려 또 하나의 부각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매출의 추가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 689억 정도를 했는데 유상증자 경쟁률이 뭐 112대1까지 나오는 네. 네, 이 정도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 쪽으로 기존에 좀 부진했던 실적 때문에 약간 위축됐던 부분을 증자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 증자나 설비 투자가 오히려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는 측면들이 높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한 570%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모습들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와 함께 내년에 대한 실적의 변화를 바라보는 모습들은 턴어라운드의 예고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작년 영업이 20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한 400억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은 510억까지. 그래서 정상화 이후에 나오는 실적의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자면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시총이 1,8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직 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변화가 주가에 강하게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심택보다 더 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만큼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오겠죠. 하지만 여전히 실적 변화와 함께 나오는 턴어라운드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지난주에 13%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여기에다가 유상증자도 뭐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가 주가에 안 좋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면서 이게 재무구조 좀 개선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일단 흐름은 좋습니다. 자, 다음 김병수 PB님의 대덕전자도 들어볼까요? 네, 대덕전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FCBGA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성능 시스템에 적용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주로 쓰이는 기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일본의 이제 아비텐이나 신코텐카 등 일본 업체에서 주도하다가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등이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덕전자가 이번 3분기에 아마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한 60%가량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6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이 됐고 기존 추정치보다 상회한 수치가 나올 것이고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다. 아마 심텍이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번주 금요일에 대덕전자는 그렇게 별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고 있었고 매출도 전분기 대비 한 6%가량 증가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PCB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비메모리형 반도체에서 FCBGA라고 표현되는 이제 매출이 신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고 제품 가격의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기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4분기도 이제 최대 실적도 기대된다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한 20%가량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도 처음으로 10% 이상 잡힐 것이다 라고 이런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3분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3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CBGA라고 표현되는 이 FCBGA라는 기판은 내년에서 이제 2년간 설비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매출이 이제 연결로 이제 잡히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게 되고 이제 가동률 상승이 되면서 영업이익에 굉장히 높은 증가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자동차향 쪽 반도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점차 서버향으로 매출이 다각화되면서 특히 자율주행차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덕전자가 이제 내년까지 반도체 기판 생산에 약 4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고 특히 FCBGA가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런 신성장 동력으로 FCBGA를 선택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고 이런 조기 집행한 요 FCBGA 증설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3년까지는 기존에 현재 대비 4배 높은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기판의 사업 비중은 기존의 20%에서 30%가량 높아질 거기 때문에 FCBGA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덕전자가 조금 더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덕전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FCBGA가 아까도 뭐 심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 대덕전자의 영업이익률도 좀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덕전자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주셔야 되겠죠. 일단은 대덕전자의 가격 전략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한 6%가량, 고가 6%가량 오르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대략 18,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8,500원 내외에서 매수세 들어간다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넘어가는 2만 원, 1차 2만 목표가로 원.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전고가가 뭐 19,750원 정도 2만 원가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손절가로는 요 아래쪽을 말씀드리면서 15,5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 일단 전고점 2만 원 돌파를 목표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스페타시스 가격 전략도 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일어서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시도를 하면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작년 9월 달에 보여줬던 가격대 5,300원대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안착해야 다음 자리를 넘어갈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작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5,300원 정도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또 두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텍의 대안주로 이스페타시스와 대덕전자의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계속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안 갑니다.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수에 대한 희망이 있나요? 네, 기대는 1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도 뭐 그냥 알아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네 여기서 지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냥 한숨만 나올 상황들인데 그렇죠. 이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를 이겨내는 종목들 쪽으로는 계속 기회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번 주도 여전히 종목 탐구, 특히 강한 섹터엔 이유가 있고요. 싼 종목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확인하면서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산에서 산삼 찾듯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김명수 PB님은요. 네, 지수는 아마 박스권 모두가 예상하듯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종목이 왜 이 종목이 오를 거고 이 테마가 왜 오르는지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면은 성공적인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과 함께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